음식. 예로부터 음식은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의식주를 이루는 요소이자 문화 그 자체이기도 한데요.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만큼 식문화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 중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치와 불고기로만 알려진 한식이 아닌 세계가 반한 다양한 한국 음식과 식재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동영상 사이트에서 늘 재생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먹방. 말 그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을 먹으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방송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전 세계 먹방에 등장하는 음식의 상당수가 한국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다 보면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상당히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최근 다시금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뿐 아니라 음식에까지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 스페인의 한 일간지에서는 한국 음식을 다루면서 균형 잡힌 식재료에 건강한 조리법이 더해졌다고 소개했는데요. 이처럼 서구권에서 한국의 조리법과 발효 음식에 주목하면서 K푸드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중 하나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한국 음식에 반한 곳은 서구권만이 아닙니다.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식문화를 가진 아시아권에서도 한국 음식들이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찾은 곳은 태국의 수도 방콕. 요즘 이곳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음식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에서 유독 많은 이들이 집중하는 이 음식은 바로 한국의 떡볶이인데요. 최근 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 출시하자마자 이 식당의 대표 메뉴가 된 것은 물론 주말엔 한 시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됐다는데 정말 한국의 떡볶이가 태국을 점령했네요. 태국의 중심 방콕. 그 중에서도 유동 인구가 엄청난 쇼핑몰에서 한국의 떡볶이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한국 떡볶이의 성공이 전통적으로 매운맛을 즐기는 태국의 식문화와 한국식 매운맛의 유사성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식 매운맛의 인기는 떡볶이와 라면, 김치와 고추장에 이르는 이른바 한국식 매운맛 4대 천왕의 태국 시장 진출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식 매운맛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식품들의 태국 수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5년 27억 원어치 수출된 라면은 약 2년 만에 수출액이 무려 10배가 됐고요. 최근 가장 인기라는 떡볶이 역시 3년 사이 3배가 넘는 수출액 상승을 기록했고 고추장과 김치 역시 찾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본격적인 시장 점유에 나섰습니다. 최근 태국 내에서는 한류의 확산을 타고 떡볶이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 음식들의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식 닭갈비나 한국화된 짜장면 역시 그 주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태국에 이렇게 다양한 한국 음식이 전파되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에서 선술집 브랜드로 친숙한 한 업체의 숨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늦은 밤 술 한 잔이 생각날 때 즐겨 찾는 곳. 친숙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와 다양한 꼬치 요리로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었던 곳이지만
태국에 진출하면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기존의 선술집 이미지가 아닌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인테리어부터 메뉴에 이르기까지 한국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추구했는데요.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제 태국의 K푸드 전문점으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ถ้าสำหรับที่นี่นะคะ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ก็กินมาประมาณ3-4ปีแล้วอะค่ะเมนูที่ชอบกินที่สุดนะคะคือเมนูตักกันจองค่ะเพราะว่าตัวโดยส่วนตัวค่ะชอบกินไก่ทอดอยู่แล้วแล้วตัวตักกันจองที่เนี่ยค่ะเขาจะมีส่วนผสมของไก่ทอดใช่ไหมคะแล้วก็มีส่วนของต๊อกนะคะแล้วก็มันก็จะมีรสชาติแบบเผ็ดๆนิดๆ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ก็ถูกปากค่ะอร่อย이 브랜드의 태국 진출은 한 태국 사업가와의 제휴로 이루어졌는데요. 평소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태국 관계자는 한식 특유의 매콤한 맛이 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한국의 매운맛 음식들을 선보이자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여기에 각종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까지 보태져 더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선보일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K푸드의 수출에 있어 매우 희망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คืออาหารของทุตริเนี่ยแตกต่างจาก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ที่เคยมี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นะครับด้วยการรูปลักษณ์นะครับด้วยการนำเสนอด้วยรสชาติของอาหารนะครับก็เลยทำให้เรามีจุดยืนที่แตกต่างจากคนอื่นๆนะครับแล้วก็ตลอดระยะเวลา9ปีที่ผ่านมาเราไม่เคยที่จะทำให้รสชาติเนี่ยผิดเพี้ยนไปเลย 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ฉะนั้นลูกค้าที่เป็นลูกค้าประจำของเราเนี่ยก็ยังจะเหนียวแน่นแล้วก็มั่นคงใช้บริการของเรามาเรื่อยๆจนกระทั่งมีการบอกต่อลูกค้าใหม่ๆก็เกิดขึ้นก็เลยทำให้ตัวร้าน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ทูดารีของเราเนี่ยมั่นคงแข็งแรงมาจนถึงทุกวันนี้ครับจะทำยังไงให้ผู้บริโภคคนไทยได้เข้ามาสัมผัสกับ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โดยรวมได้มากขึ้นเราสามารถควบคุมกันเองได้ซึ่งเนี่ยเป็นสิ่งที่คนไทยเนี่ย ชอบแล้วก็คุ้นเคยกับการกินแบบนี้เป็นอย่างดี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ฉะนั้นสิ่งที่จะทำให้ผู้บริโภคคนไทยเข้าถึง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ได้มากขึ้นมันคือการค่อยๆขยายตัวในทุกๆช่องทางนะครับแล้วก็คือ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ร้าน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นี่ยต้องค่อยๆช่วยกันขยายตัวไปในชุมชนต่างๆ현재까지 태국 시장의 K푸드 진출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이나 서양의 음식들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한국 음식을 더 알리고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답이 될 텐데요. 한 나라의 음식이 해외에서 인지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적 접근이 선행돼야 성공률이 높다고 하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다양한 영상 매체와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태국의 젊은 층이 먼저 한국 음식에 흥미를 가지게 됐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노출된 떡볶이의 유행은 필연적인 결과였을 겁니다. 한류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음식 문화에도 이제 외국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니까 특히 이제 뭐 대장금이라든가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해외 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저런 음식을 먹는구나 뭐 나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가 서양 문화를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의 이질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동아시아의 어떤 이 문화적 정체성이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단 서구 문화를 한국식으로 소화한 것이 이제 동아시아 분들, 특히 동남아 분들이 보기에 이질감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한류 열풍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알리기 위한 움직임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주 태국 문화원은 한국의 김치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단순히 김치를 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김치의 저장 방법이나 효능 알리기, 그리고 입맛에 맞는 김치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김치와 더욱 친숙해지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런 역사적, 문화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한국의 김치는 태국인들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김치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하지만 태국의 그 쏨땀이라는
그 태국의 대표적인 음식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가지고 태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젓갈 같은 거를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고 또 똑같이 매운맛도 내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김치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또 맛보고 싶어하고 만들어보기도 싶어하거든요. 그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태국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선순환으로 지금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원동력이자 또 더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태국인들의 현지 입맛에 조금 더 맞춤형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또 태국 사람들이 워낙 조금 한국 사람보다는 더 자극적인 약간 더 맵고 약간 더 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자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또 주류라든지 그런 것들 다 조금씩 현지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그런 노력이 병행된다면은 충분히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한식 강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한식 강좌를 열었지만 김치나 떡, 비빔밥 등 이미 알려진 한국 음식이 주제였고 그 외에 한국 음식에 대해선 강좌를 원하는 이들이 없었다는데요. 한식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단 현저히 낮았던 상황. 하지만 지금은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보통 한국 음식 배우고 싶죠? 사찰 음식만 할까요? 태국의 전 모든 집에 김치 냄새 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아셨죠? 최근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강좌에서 다루는 레시피가 많아졌다는데요. 양념부터 이렇게 궁중 음식과 명절 음식 그리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야식 메뉴에서 사찰 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식을 배우기 위한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주 두 팀씩 8주간 진행되는 강좌의 수강 신청 기간이 되면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는데요. 30년이 가깝도록 태국에 거주하며 한국 음식을 알려온 윤대숙 선생님 역시 최근에 태국 내 K-푸드 열풍이 놀랍고 반갑다고 합니다. 뭐 문화원 이야기로는 뭐 5분 안에 다 마감된대요. 그래서 15명씩 하다가 올해는 18명씩으로 늘렸대요. 근데 저는 모르지. 근데 학생들이 좋아해요. 한국 음식을 네 좋아하고 모르는 게 없어요. 와서 이제 뭐. 뭐 가르쳐주세요? 뭐 가르쳐주세요? 이럴 정도로. 그러면 거기 반영해서 제가 태국에 와서 부러웠던 게 태국 그 레시피화 돼서 소스화 된 게 부러웠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크게 그런 레시피화를 해서 소스를 만들어 주신다면 뭐 아무나 누구나 다 세계화되고 뭐 대학교 앞에서 그냥 누구나 태국 사람도 그거만 넣으면 떡볶이 만들고 이처럼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지에서 K-푸드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한국 농수산 유통공사에서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농수산물과 식품을 현지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는 K-프레시존을 운영해 식품 수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큰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자국 산업부를 위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그 농수산물이 수출을 할 때 고관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수출되던 딸기나 싱고배 외 품목에는 이제 태국에 진출하기가 힘들었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K-프레시존을 좀 좋은 슈퍼마켓, 프리미엄 슈퍼마켓 중심으로 오픈을 해서 딸기, 싱고배 외에 뭐 다른 품목들, 뭐 블루베리, 뭐 감말랭이, 버섯 같은 다양한 품목들도 태국 시장에서 이제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마켓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다양한 한국 식품에 대한 소싱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향후 뭐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성장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제 태국 시장에 적합한 상품들에 대한 그 개발
그리고 태국 시장 전용 상품에 대한 그런 바이어들의 니즈를 좀 찾아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세를 좀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밖에도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유통 루트를 확대하고 또 할랄푸드 인증과 같은 현지화 노력, 정기적인 판촉 행사와 전시회를 통해 판로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특히 동남아의 최대 식품 시장인 베트남과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에 위치한 태국 시장을 K푸드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계 속 K푸드의 위상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작은 해답을 찾기 위해 찾아간 곳은 카오산 로드. 전 세계 배낭 여행자들의 베이스 캠프로 불릴 만큼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곳인데요. 오래전부터 여행자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이곳에서도 K푸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카오산 로드의 한 게스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주인장의 넉넉한 인심과 자유로운 분위기로 많은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는 이곳. 이곳이 유명해진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음식에 있다고 하는데요. 숙소이자 한식당을 겸하고 있어서 여행객뿐 아니라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데 태국 현지의 식재료로 한식의 맛을 구현해낸 것이 인기의 핵심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른 시간부터 예약 손님들의 음식 준비로 분주한 사장님. 오늘의 메뉴는 잘 삶은 보쌈과 김치, 낙지볶음까지 맛있는 한상 차림입니다. 제가 5년 있었는데 처음보다 지금은 한 두세 배 정도 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지금 솔직히 태국이나 아시아 쪽에서는 뭐 K-POP이나 드라마로 많이들 한국을 접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시작은 하셨지만 나중에는 음식으로 많이들 더 한국을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서 한국을 가시고 싶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 요리하면서 많이 이제 긴장하게 되죠. 맛들을 많이들 아시니까 이제. 그동안 음악이나 드라마로 한국을 접했다가 결국 한국 음식에 푹 빠진 이들을 많이 봤다는 사장님. 심지어는 한식을 먹어보기 위해 한국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데요. 이러한 영향 탓인지 한국어를 익혀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점차 늘면서 태국에서는 한국어학과를 개설하는 대학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잘하네요. 진짜 잘하네요. 진짜 잘하네요. 고대기야. 감사합니다. 저는 4년 동안 여행을 했는데 영어를 못해요. 한국 어디 가고 싶어요? 남산타워. 남산타워. 알라바우 제이페버. 사 이런 태국의 사례는 한식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지 문화에 대한 숙고 없이 무조건 불고기와 김치를 알리기에만 급급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를 꿈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금 불어온 한류 열풍,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적 이해에 대한 실마리를 엿보기 위해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 뉴욕을 찾았습니다. 전 세계 무역, 금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중심지이자 한류의 소비와 K-푸드의 성장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요. 다인종, 다문화로 이루어진 역사와 문화 때문에 식품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잣대를 가진 미국 식품시장에서 최근 K푸드는 당당히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시장에서의 선전은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지난해 기준 미국 식품시장 규모는 약 1조 2,700억 달러,
전 세계 식품 시장의 19%로 한국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무려 10배에 이릅니다. K푸드의 세계화는 미국 시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러한 거대 미국 시장에서 K푸드가 선전할 수 있었던 데는 문화적 측면, 즉 한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류 열풍의 확산에는 미국에서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K컬처 컨벤션인 K-CON의 힘이 컸는데요. K-CON은 K-POP 콘서트를 비롯해 드라마, 뷰티, 음식 등 한국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선보이는 장으로 올해는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과 자비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개최 8년 만에 누적 관객 100만 명 돌파를 앞둔 K-CON. 이는 미국 사회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바탕이 됐고 점차적으로 K-푸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K-CON과 함께 한국 음식을 알리는 K-푸드 페어도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함께 개최한 이번 K-푸드 페어는 K-CON 관람객들과 한류 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번 행사는 한류에 관심이 높은 미국의 20, 30대를 대상으로 타임슬립이라는 컨셉을 활용해 한국 식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소개했는데요. 한국의 신선 농산물과 수출 유망품을 구경하는 재미에 다양한 체험까지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특히 다양한 시식 코너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는 포인트, 현지식으로 해석한 한식을 비롯해 떡볶이와 어묵, 김밥은 그야말로 호불호가 없는 스테디셀러인데요. 행사 내내 몰리는 인파로 다시금 한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년 만에 미국에서 소비자 행사를 처음으로 이렇게 개최하는 부분인데 K푸드가 날로 발전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성과고 한인이나 아시아 중심에서 백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흑인이라든지 이스베니 중심으로 우리 K푸드 페어가 이동해 가는 그런 부분으로 식품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K-CON과 우리 AP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K-POP, K-뷰티, K-컬처 이런 것들과 K-푸드가 같이 갈 때 우리 걸 더 잘 알릴 수가 있고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K-푸드 행사를 K-콘서트와 같이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부서와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우리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욕 K-푸드 페어 행사장에 이틀 동안 방문한 인원은 총 3만여 명. K-POP을 이을 한류 콘텐츠로 K-푸드가 꼽히는 만큼 전시장 안팎으로 운전성실을 이룬 것이 그 인기를 증명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 개최해온 K-푸드 페어도 올해로 벌써 7년째. K-푸드가 점점 한류 콘텐츠로서 각광을 받는 만큼 앞으로도 전략적 제휴를 통해 K-CON과의 연계를 꾸준히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에 이어 LA에서도 페어가 열렸는데요. 이번 LA 페어에서는 북미와 중남미 주요 국가의 바이오와 국내 업체를 초청해 미주 지역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현지 식품 시장의 동향 소개와 효과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업체들로서는 매우 효과적인 기회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적재적소에 진행되는 정부 차원의 지원들이 K-푸드의 점진적인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 현장법이 2011년 오바마 행정부터 이제 사인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70년에 해당되는 모든 법을 다 스위핑, 그냥 클린업 할 정도로 스트롱한 법이에요. 저는 생각해가지고
이게 이제 7가지의 큰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 대해 좀 설명드리고. 이어진 1대1 매칭 상담회에서는 총 10건의 MOU가 체결됐는데요. 식품의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바이어들은 K-푸드 페어를 중심으로 한 해의 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답니다. 지난해 베트남 푸드페어에서는 상담 목표액의 20%를 초과 달성했고 파리에서는 백김치와 갓김치 등 1,5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페어 개최를 통해 K-푸드 이슈를 생산하고 한국 농식품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현재 이렇게 열리고 있는 그 페이푸드가 현지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저희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국내에 어떤 좋은 소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찬스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매번 한국을 방문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농산유통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현지에서 한국의 제조사들을 초청해서 또 현지의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이런 열리는 쇼가 현지에 유통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제품을 개발하는 중요한 소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품의 수출뿐 아니라 직접적인 브랜드 진출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레스토랑 전문 기업인 비사는 2015년 고기 전문점으로 미국 LA에 첫 선을 보인 후 최근 탕과 면 요리 전문점, 해산물 요리 전문점까지 브랜드를 확장해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들 매장은 현지 요식업 평가 포털에서 리뷰 1,500개 이상, 평점 4.5점을 기록하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출 초기부터 미국인들의 식습관을 철저히 분석했고 불고기의 미국 시장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현지인 입맛에 최적화된 고기 양념을 찾아냈는데요. 또한 미국의 캠핑과 바비큐 문화를 메뉴 구성에 활용했습니다. 또 미국에선 낯설었던 삼겹살과 목살이 한류 콘텐츠로 인해 관심을 받게 된 것도 성공의 한몫을 했는데요. 여기 현지 사람들, 특히 여기 현지에 있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반응이고 고기뿐만 아니라 반찬으로 나가는 뭐 김치 같은 것도 거부감 없이 많이 잘 드시는 뭐 그런 시점입니다. 본사 R&D에서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현지에 맞는 소스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성공을 토대로 한 새로운 브랜드의 확장에도 업체는 철저히 현지인의 입맛을 반영했는데요. 매운맛은 보다 순하게 레시피를 바꾸고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은 비린내를 없애는 데 주력했습니다. 신메뉴는 출시 전에 특별 메뉴로 선보여 현지인의 피드백을 충분히 받아들인 것도 주요했는데요.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들 메뉴는 현지인들에게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업은 감자탕과 선술집 등의 추가적인 브랜드 진출과 함께 예술 감상 공간을 접목시킨 대형 복합 매장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현지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전략으로 이곳의 반응을 토대로 본격적인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수출과 기업 진출을 통한 K-푸드의 확대 외에도 현지에서 시작돼 한국의 맛을 알린 사례도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한 순두부 브랜드입니다. 한국에서 순두부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곳은 사실 미국 LA에서 시작됐다는데 오랜 시간 동안 현지인에게 사랑받으면서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에는 생소한 식재료인 순두부를 알리고 한국의 매운맛을 인식시키는 데 주력했다는 이곳. 현지의 맛을 반영하되 순두부 본연의 맛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맛을 점점 인정받으면서 현지인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와 푸짐한 돌솥밥 등으로 현지화에 집중했고 뒤이어 더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지에서는 한국 음식 전문점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한때 코리안 바비큐랑 김치 등이 대중화되고 인기가 많았다고 하면 현재는 한국인들이 즐기는 소형적인 메뉴를 선호하고 좀 더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순두부가 단순한 메뉴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한식으로 인식될 수 있게
브랜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덕분에 미국에서 시작해서 오히려 한국으로 역수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음식을 브랜드화하는 것이 현지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여행 전문 웹사이트에 따르면 LA 식당 가운데 순두부 본점의 방문객 수 합계가 전체 순위 중 4위라는데요. 현지인은 물론 여행객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는 지표인 셈이죠. 현지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해 미국 전역에 매장을 운영 중인 성과는 앞으로 K-푸드의 세계화를 향한 좋은 본보기가 될 텐데요. 이처럼 우리의 음식과 식재료 하나하나를 또 하나의 브랜드로 세계인들에게 각인시켜 나가는 것이 세계화를 향한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엔 우리 식품과 농수산물이 브랜드화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사실 이런 브랜드 중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완도김, 제주감귤, 풍기인삼과 같이 지역 특산물들을 하나의 브랜드로 정립한 것이 식품 브랜드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 소고기 한우입니다. 예로부터 한우의 고장으로 이름을 떨쳐온 횡성. 산간지방의 쌀쌀한 기후 덕분에 소의 체내 지방 축적률이 높아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풍부한데요.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지난 95년 횡성 한우 브랜드 전략을 수립해 명성 재건에 나섰고 5년 후인 2000년부터는 한우의 혈통을 통일하고 주문 사료 공급과 안정적인 유통 판매책 확보를 통해 한우의 품질과 이미지 모두를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한우 축제 개최와 식품 박람회 참가 등의 노력을 통해 브랜드 위상을 높여왔는데요. 마침내 지난 2016년 한국 축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홍콩 시장에 한우 신선육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홍콩의 식품 박람회를 통해 처음 한우의 맛과 품질을 알린 횡성 한우. 이를 통해 한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홍콩에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한우 브랜드를 수입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브랜드들이 고르지 못한 품질로 주춤하는 사이 횡성 한우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품질 유지로 홍콩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추로서 상업, 무역, 금융이 발달한 동방의 진주 홍콩. 관광과 쇼핑은 물론 미식 문화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하지만 식재료의 자급자족이 어려운 만큼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만큼 수입 식재료에 대한 기대치와 기준이 엄격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횡성 축협 한우는 프리미엄급 식재료로 인정받으며 지난해에만 약 45만 달러의 수출을 이루어냈는데요. 홍콩 주요 마트에서 판매 중인 1등급 2플러스 등심과 채끝 부위의 경우 100g당 210 홍콩 달러, 1kg으로 환산한 시 30만 원을 호가하는 높은 금액에 팔리고 있습니다. 其實韓牛引入咗都有三年嘅時間啦，咁而家咧就越嚟越多客人咧就受歡迎嘅，咁我哋一個月咧大約就賣到 200kg 嘅牛肉啦，咁而最受歡迎嘅品種咧會係韓牛嘅西冷咯。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한우의 인지도는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요.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다면 기꺼이 구매하는 홍콩 사람들의 취향에 우리 한우가 품질로 답한 겁니다. 실제로 일본산 화우와의 경쟁을 위해 최고급 한우로 고급육 시장을 점령해가는 전략을 세웠고 이 전략이 주요해 이제 한우가 기존 일본산 화우의 점유율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데요. 홍콩 사람들은 한우를 특히 맛과 풍미에서 월등히 뛰어난 브랜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係啊，想要個黑色嗰只碟嘅top上咧，跟 後面嗰個係呢個呢個，唔該曬，一加加嘅，唔該。大概一個月兩三次左右咯，係啦，會買韓牛咁樣。韓牛食咗咧，就會覺得佢好香口啦，跟住之後佢油好靚嘅油花，但係就唔會好油膩，食咗好滯咁樣。咁同埋同其他比較嘅話，佢有佢哋最獨特係佢哋自己韓牛嗰種。 이 같은 성과를 얻기까지는 행성 축협한 후에 홍콩 유통을 담당하는 한 식품 기업의 노력이 컸는데요. 이들은 한우의 안정적인 유통과 품질의 검토를 위해 행성과 홍콩을 수차례 오고 가는 노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우의 성공 가능성을 봤고 기존의 유통 채널을 확대해 한우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한우의 성공으로 이 식품 기업은 한국의 브랜드 식재료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행성의 토마토와 쌀도 수입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如果有啲客係需要喺商務應酬，基本上如果食材係好嘅，加上呢個係本身對佢有增值。 租金又貴，所以一定要有啲高級嘅食材，而配合個市場嘅發展。我哋亦都同橫城嗰邊傾好咗，佢哋俾我同佢發展亞洲市場之餘咧，佢哋都俾埋亞洲歐洲我哋做。當然我哋歐洲都好，自己都本身咧有好多渠道咧，係除咗採購之外，仲有銷售嘅。咁我哋都有好多合作嘅夥伴喺嗰邊。 所以變咗我哋未來咧，我哋都有個打算同佢哋咧橫城嗰邊咧引入去歐洲，但係當然只要歐洲開放，咁我哋就馬上可以進行。韓國食品就佢好特別，佢同亞洲食品咧有得揮嘅地方就因為佢個包裝好靚啦，好時尚。咁東南亞食品唔係表示佢唔好，其他食品係唯一韓國咧佢好捨得去。 研發佢個新嘅食品包裝，加上喺好多宣傳上面嘅配合，所以變咗我覺得係呢個佢有一定嘅優勢。亞洲我數唔到有其他國家暫時嚟講佢嗰個咁進步得咁快，唔係表示亞洲其他食品唔好，只不過佢哋冇去再增值佢個包裝方面，加上佢哋好肯花錢去做推廣。 홍콩의 마켓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한우를 사용하는 현지 음식점도 늘었습니다. 특히 한우는 어떤 조리 방법에도 맛과 풍미를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셰프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첫 수입 당시부터 한우를 이용한 숙성 스테이크를 만들어 왔다는 한 레스토랑. 한 유명 여행 가이드에서 5년 연속 훌륭한 식당으로 선정된 곳인데요. 이곳의 횡성 한우 스테이크를 맛보기 위해선 사전 예약이 필수라고 합니다. We tried earlier some short-horn coming from another country, from Japan, and we totally fell in love with the characteristic of the meat. Because of some problem, we couldn't have like a very stable shipment, so we decided to, let's say, leave aside the project. And then all of a sudden, we met this product, Hanwoo, the short-horn from Korea, and we just got amazed by the intensity of the flavor, and characteristic related to its bite, its tenderness, and the very high level of consistency of the product that constantly come into beef bar. We decided to explore with this new love of us, who was the Korean beef, and we kept it as a special for quite some time in the beginning, for a few months. It was not appearing on the menu, but it was constantly as a special. I have to say that we couldn't remove it because all guests, they keep returning and they keep asking for it, at least some of them. So by that, we decided to implement our menu by including the Hanwoo by the end of 2016. 한우를 사용하는 식당 가운데는 한국 음식으로 성황을 이루는 곳도 있습니다. 홍콩 역시 한류 열풍으로 인해 몇 해 전부터 한식 전문점들이 늘었다는데요. 점심시간
한식을 먹기 위해 이곳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곳은 오직 한식을 전문으로 하는 한식 전문점인데요. 한우를 이용한 갈비탕부터 김치찌개와 제육볶음까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한식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 한국인 주방장도 채용했죠. 点解嚟呢度食嘢呢？因为我听朋友讲过话呢度食啲嘢食质素都唔错，所以我特登过嚟试下个情况系点样咯。因为其实都系受韩剧影响啦，咁又觉得佢哋食得好开心，咁所以我都想揾一间有质素嘅韩国餐厅试下，系咪真系咁好食？ 因为越来越多有质素嘅韩国餐厅喺香港开啦，咁越嚟越多元化啦，咁所以就会多咗越嚟越多人食韩国嘅嘢咯。 최근 홍콩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건강한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들의 취향을 저격한 것이 바로 한국의 음식입니다. 홍콩 음식에 비해 기름을 사용해 튀기거나 볶는 조리법이 적고 영양이 담긴 국물 요리와 발효 음식이 많다는 점에서 건강한 음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비싼 홍콩의 물가와 대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가성비 좋은 한 끼로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콩 내에서 K푸드에 대한 기호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1세대 한식당들도 다시금 힘을 얻고 있는데요. 번화가에 위치해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이곳은 고기 요리를 비롯해 정통 한식을 선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홍콩 내에서는 이름난 곳인데요. 최근 횡성 한우를 공급받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우를 홍콩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콩의 K푸드는 급격한 인기와 관심으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스며들었고 조용히 인지도를 높였는데요. 이제는 K푸드의 폭을 보다 넓히고 대중화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외식 문화가 발달한 홍콩, 게다가 한국 음식 중에는 퇴근 후 가벼운 술자리에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많다는 점이 K푸드 확산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홍콩 역시 K-POP과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다양한 한식들에 익숙해졌죠. 삼겹살과 부대찌개, 치맥이나 김밥과 같은 음식은 이제 한국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하나의 콘텐츠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류 열풍 때문에 이제 홍콩 손님들이 조금씩 이제 한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다가 이제 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외식을 고려할 때 이제 일식이나 아니면 웨스턴 음식이나 그 중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돼서 한국 음식이 많이 이렇게 인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식자재를 통해서 이제 메뉴를 개발하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점점 더 고객들한테 새로움을 전달하는 식당들,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산물이나 아니면 수산물 쪽으로 조금 더 저희 해외 식당에서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그런 쪽으로 개발이 잘 된다면 해외에서도 저희 한식이 조금 더 다양하게 그 손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K푸드. 이제 필요한 것은 추진력인데요. 한류가 이끌어주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이 한류의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필요한 조건들이 많은데요. 안정적인 식자재 수급과 유통망 확보, 메뉴 다변화와 현지화 방안 등 각 부분에서 보다 많은 노력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해외의 유통망 확보와 이를 통한 우리 식품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목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외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유망 수출 품목들을 소개하고 국내 업체와 연결해주는 농산업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업체들은 보다 쉽게 해외 진출을 모색할 수 있고 한국이 생소한 바이어들은 한국 수출품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트렌드 자체가 유니크한 걸 많이 찾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뭐 한국이다 이렇게 해서 윤희관을 많이 찾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저희들이 뭐 과일을 초청할 때도 중국, 일본, 그 미국 위주에서 과일을 초청했는데, 이번에는 인도, 미얀마라든지 폴란드라든지 그동안 수출하지 않는 다변화 국가에서 과일들이 많이 왔어. 한결 우리 한류가 전 세계로 나갔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박람회장인 것 같습니다. 한국 상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박람회 참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양한 상품뿐 아니라 제품의 원산지나 제조 공장을 견학하는 일정도 진행해서 한국 식품에 대한 더 큰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개최 이래 처음으로 폴란드와 몽골에서 바이어가 참가했는데요. 자국 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한 한국 식품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koreańska na pewno będzie zyskiwała, będzie konsumpcja koreańskich produktów w Polsce będzie rosła. Obserwujemy, importujemy azjatyckie produkty od 20 lat. Sprzedaż i zapotrzebowanie polskiego rynku wzrasta. Polska jest nowym rynkiem. Polacy od niedawna, właściwie od 10 lat, zaczęli podróżować po świecie. Kuchnia koreańska bardzo smakuje Polakom, ponieważ jest aromatyczna, jest wyraźna. Polacy lubią warzywa, lubią ryby, czyli jakby jak najbardziej jest dopasowana do potrzeb i gustów Polaków. Także ja wierzę w to, że przy naszej pomocy, przy zaangażowaniu firm takich jak Kuchnia Świata będzie się rozwijała i w najbliższym czasie będziemy jeść coraz częściej koreańskie produkty i polski rynek będzie się rozwijał. Карепап болон гээд солонгос драм кинодоос олон ингэж кинонуудыг илүү их үзэж байгаа. Тэндэр гарч байгаа хаал хүнсийг илүү их сонирхож байгаа. А хамгийн их монголчуудын хүн таашаал нийцсэн бол Тэжангүн гээд тоолны кино байгаа шүү дээ. Тэндэр гарч байгаа яг оройн цагаар яг гардаг учраас хүмүүс Тэжангүмыг үзэнгээ оройн хоолоо идэхийг илүү их хүсдэг. Тэгээд Корей драм дээрээс гарч байгаа гудамжны хоолнуудыг бас илүү их идэхийг хүсдэг. Монголоос анх удаага монголчууд Нэйти Агро компани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байгаа үзэсгэлэнд яармт оролцож байгаа. Та баяртай байна. Энэ үзэсгэлэнд оролцоноор шинэ худалдаачтай бизнес эрхлэгч, Монголын бизнес эрхлэгч нар холбогдож байгаа нь бас их авууштай байна. 1년의 단면들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K푸드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은 일단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식품 시장 역시 K푸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화적 이해가 없는 무분별한 해외 진출로 인해 과거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되겠죠. 대한민국의 문화 그 자체인 한국 음식들이 세계로 잘 뻗어나가기 위해선 무엇을 더 생각해봐야 할까요? 우리나라 K푸드 관련 기업이 무조건 기업의 영업력이라든가 자본을 활용해서 일단 진출하자, 뭐 지점을 확장하자 이런다고 해서 해외에 쉽게 파고들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한류 같은 것을 활용해서 먼저 해외분들한테 친숙하게 K푸드라든가 한국의 생활양식 자체를, 또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친숙하게 만드는 작업을 선행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작업과 병행해야 K푸드도 해외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 같고. 사실 한국도 同 중국一樣, 都是 이롱立國啦. 咁 佢 本身嘅 한국食品咧, 都係 有 獨特性嘅. 咁 你喺 好 大改咧, 就冇必要嘅. 大改就冇必要嘅. 因為你 本身 你係 賣緊 한국食品, 你唔係 賣緊 麥當勞. 咁 變咗 我覺得 你行翻 한국個 傳統嘅 食材 食品, 而再加以去你哋嘅新最新嘅包裝，咁配合少少 marketing， 當地嘅文化配合埋，咁我相信韓國嘅一定會成功嘅。 과거 해외에서 우리나라 음식이 교민을 상대로 운영되는 한식당의 메뉴에 지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문화 한류로 인해 선망받는 나라가 되고, 또 국내 외식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며 한식의 위상이 달라졌는데요.
세계 시장의 변방에서 주류를 향해 가는 K푸드. 이제 K푸드가 더 많은 세계인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오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때입니다.